천천히 나가도 괜찮겠죠, 그죠? 아,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막 빨리 나가게 되면 어차피 기출 문제는 나중에 문제집이 또 나와요. 나오니까 니치를 좀 강하게 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386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386입니다. 386 기본 서입니다. 386에 가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좀 개론이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로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OC 사업이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인천공항 같은 신고속도로에 이제 톨게이트비를 같은 걸 받아요. 그럼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게 있죠.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네라스가 이쪽으로 뛰어드는데 미래에 대한 이제 현금 흐름,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담보,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그럼 안 위험하겠어요? 금융기관이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해골을 그려요. 해골. 눈깔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코 그리고 입 그려요. 자, 이렇게 해골이에요. 해골. 무섭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그죠? 상처가 있어서 포스코가 사업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시행사가 됩니다. 이 사업이 뛰어드는 거죠. 자, 근데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위험해요. 위험해서 이 돈을 빌려주는 곳이 대주단이라고 하는데,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요. 이 독립된 회사가, 얘가 모회사가 자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얘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럼 얘가 법인세 면제가 돼요. 적용 요구를 하면 아까 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도 법인세 면제가 됐었죠, 그죠? 요게 이제 감정평가시험 뺏겨낸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시킵니까? 분리시켜요, 그죠? 그래서 얘한테 자금을 주면 얘가 고속도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여기다가 자금을 주게 되면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 자,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청구할 수 없죠. 얘도 도산됐더라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그러면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는 소구할 수 없으니까 비소구 금융이 됩니다. 근데 100% 비소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소구를 원해요. 제한소구. 자, 그래서 얘한테 여러 이해관계자를 들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하죠. 그럼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주죠. 그럼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고 더 금융비용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은행은 또 그만큼 또 수익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에 대한 이점이 많이 나오는 게 부의 금융이에요. 부의 금융이 뭐냐면 장부의 금융이라는 거죠. 그럼 장부의 금융이라는 거는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포스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 사업도 합니까? 그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죠?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은행에서, 장부를 갖고 오라 그래요. 자, 이거를 따보세요.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기업은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럼 얘는 채무수용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부의 금융효과는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사업주 이점이에요? 사업주 이점이죠. 근데 금융기관의 장점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정보를 공유했잖아요. 그럼 정보가 공유되니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이익이 생기면 또 거기만큼 또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자금 관리라는 게 나와요. 자금 관리를 따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그냥요 갈치예요. 별도 통장을 만들죠. 그러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금 관리를 자체에서 한다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건설회사나 자 시공사나 이 시행사가 자체에서 한다,
별도 계좌를 만든다. 아, 그래서 자금 관리를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해요. 위탁 계정을. 그래서 에스크로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 계정에서 별도 계좌를 만듭니다. 별도 계좌.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또 이걸 관리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 그 신탁회사가 그래서 감정평가시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대출기간이 자금의 지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금이 나가야 되고요. 시공사의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비하고 자, 개발업자의 자, 이 시행사의 개발이익하고 자,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가 지불된 다음에 개발이익이 나중에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사업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봅니다. 자, 제가 딱 세 문제를 찍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에 어렵게 나왔던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비 가시게 되면 페이지 아까 교재 제가 212페이지 가시면 자, 212페이지에 22번 있나요? 자,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적합하지 않는 거.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지출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면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를 먼저 지출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24번. 틀린 거. 3번.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의 건설회사와 시공사가 자치해서 자기 계좌를 합니까? 위탁계좌에서 합니까? 독립적인 위탁계좌에서 에스크로 설정해서 거기서 관리하죠. 그 다음 25번에다 붙여보죠. 이 감정평가시험 문제 뺏겨낸 건데 자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오른쪽으로선 자 일단은 아까 제가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감정평가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까 자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죠. 그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지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사업성이 담보입니까? 사업성이나 수익성이지 그 자산이 담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안 되죠. 그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면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가요? 자, 5번에 아까 자금은 차주가 관리합니까? 별도 계좌에서 합니까? 에스코로 일탁계좌에서 하죠. 요 세 문제만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나머지는 뭐 뒤에 문제가 작년에 어렵게 떴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게 감정평가예요. 넘겨볼게요. 감정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교재로 가시면 이제 470페이지로 가시면 감정평가 파트가 있습니다. 470 찾으셨습니까? 감정평가가 6에서 한 7문제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한 4문제 나올 때를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찍어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좀 듣기는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지금서부터 해서 뭐 완전히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출제가 아주 빈번하고 99%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들어보세요. 이따가 이제 책은 나중에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보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뜨며 예전에선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게 넘겨보세요. 부록이에요. 부록을 가시면은. 뒤로 가시면 페이지 586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쪽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무조건 뜹니다. 두 문제가 두 문제. 한 문제는 뭐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규칙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탁탁 끊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반드시 나오냐면 563페이지로 가보세요. 63.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는 100% 나옵니다. 특히 모의고사를 보시면 맨 마지막 40번에 나와요. 40번에.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그냥이야 중요해. 왜냐하면 이 무조건 저한테 얘기하지만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는 야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죠? 여름만 힘들어? 다 힘들어.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고 내가 네 문제 맞히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야지. 이걸 뭐 완벽하게 내가 여섯 문제 맞힐 거야? 맞히긴 뭘 맞춰? 맞히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가격공시제도 중요하다고 했죠?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완벽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체크하셨죠? 규칙 자체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규칙은 이제 제가 그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셔서 484. 가시면은 484입니다. 484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시험 문제에 별표 3개짜리예요. 근데 여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걸러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는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예전에 수업에 나갔지만 485페이지 가시면 균형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3개 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86페이지 가시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합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거의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풀 때 거의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면 뭐하고 뭘 찍으시면 거의 답이에요.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의 제원칙. 그래서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잡고. 자,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교재 4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6으로 가시면은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 있나요? 여기는 문제가 박스에서 나와요. 박스. 근데 박스에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서 나오고 여기서 약간 브랜드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이것도 이제 스타트인데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해야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 지역이야. 지역 분석을 선행한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강남역 3번 출구가 이제 대상 부동산이에요. 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평가해 달라 그래요. 그럼 평가사는 이 대상 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대상 지역부터 봐야 돼요. 지역 분석이 먼저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선행합니다. 지역 분석을 선행해서 우리가 평균적인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표준적 사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용이라는 사용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이용도 맞고 이제 사용도 맞거든요. 사용,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선행을 해요. 얘가 선행. 그래서 따라서 선지표. 요거는 이제 가격 수준을 알아봅니다. 수준 알아보고. 자, 그러면 개별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그죠?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은 후행합니다. 개별 분석은 후행해서 후 개체로 이제 얘기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후 개체. 자, 이건 무슨 이용에 대한 판정이에요? 최유효 이용에 대한 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을 판정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그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하죠. 지역이 지역 요인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개별 특성을 분석합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사용이고 개별 분석은 최용의 사용이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이에요. 근데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전체적인 수비라면 이 개별 분석이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역은 전체적 거시적이죠.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150만 원인데 이걸 이제 설명할 거고, 지역 분석은 이제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적합 균형 찾으셨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을 페이지 넘깁니다. 넘기셔서 어디로 가냐? 자, 아까 제가 페이지 485페이지로 가시면 48호로 갈게요. 자, 48호로 가시면 균형의 원칙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균형과 적합을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잡으세요. 균형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환경입니까? 부동산 자체입니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구성요소관이에요. 구성요소관. 구성요소관 균형을 못 이룬다는 거죠. 이 구성요소가 하나의 생산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생산요소. 자, 그래서 이게 설계나 설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층짜리 빌딩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은 기능적 강가.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능적 강가를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적합은 달라요. 적합은 시장 안에 주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주택이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외부라는 게 들어가요. 그 외부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러면 따라서 경제적 강가. 경제적 강가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거죠. 아시겠나? 그럼 얘네들이 뭘 내냐면, 자, 보세요. 적합은 내부야, 외부야. 외부. 얘는 내부가 바꿔냅니다. 알았어. 바꿔낸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환경과 구성요소가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구성요소 나오면 못 찍고. 아니, 균형 찍고. 내부가 아니라 균형 찍고. 그지? 환경 나오면 적합 찍으셔야 돼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셔야 돼요.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환경 내면. 그 다음에 기능적 강가와 경제적 강가 있었죠. 그럼 기능적 강가 어디? 균형입니다. 기능적 강가는. 그런가요? 자, 적합은요? 경제적 강가죠. 감가로 본다면. 이거 바꿔낸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바꿔낸다고 이걸 두 개를.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자, 경제적 강가와 관련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요. 지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하는 거죠. 아세요? 그럼 이건 무슨 분석과 관련됩니까? 지역 분석 관련되죠. 이거는요. 개별 분석과 관련되죠. 날 봐봐. 뭐 적 복수 난리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냥요. 바꿔내. 바꿔낸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제가 할게요. 랜덤으로 간다. 외부 나오면 뭐? 내부 나오면. 대답은 잘해. 그냥. 환경 나오면? 구성요소 나오면? 경제적 강가 나오면? 기능적 강가 나오면? 지역 분석 나오면? 개별 분석 나오면? 얘가 99%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바꿔내.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따 문제를 확인할 거예요. 이해했나? 지역 분석에 지역 들어갔지? 균형에 지역 들어가? 적합에 지역 들어가? 적합에 들어가지. 뭐 있어 지금? 좀 억지야? 경제적 강가. 경제적 강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개별에 기억 들어갔지? 그럼 균형이 기억 들어갔지? 무슨 쪽 강가? 기능적 강가. 그러니까 얘 두 개가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제 원칙에 뭐 교수님 뭐 어지러워요. 그럼 이거부터 봐. 그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 아, 헷갈려 힘들어 죽겠어요. 시작아. 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작. 그러면은 일단 가볼게요. 가격제 원칙부터 볼게요. 자, 갑니다. 2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 6번 있죠? 자, 이렇게 할게. 자, 지금 한 10년간 동안 한 15년 동안 딱 한 번만 두 번만 다른 게 나왔고 딱 적합과 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6번에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클까?
어머 깜짝아. 2번 있어요? 어.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외부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어? 집안 봐. 집 봐. 외부 있어? 환경 있어? 이거 뭐야? 적합이라는 거죠. 적합. 뭐 하는지도 몰라. 아시겠어요? 어. 균형과 적합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아, 분위기 안 좋아. 지금 6번에 2번은 보고 있어? 네. 외부 환경 있잖아. 네. 적합이란 말이야. 네. 균형 나왔다고 균형 찍지 말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2번이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까? 네. 어. 그러면 자, 7번 간다. 7번도 뭐와 뭐가 답이 될 가능성이 커? 균형과 적합이 답일 거. 그럼 정답 몇 번? 어, 깜짝아. 찾았죠? 그죠? 어. 그러니까 5번부터 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어. 그러니까 딴 원칙이 어려워요. 딴 원칙은 제목 위주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특강 때, 특강이 아니라 이제 요약집 때 문제 프린트를 나눠드리면서 할 건데 적합 균형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 7번, 5번이지? 읽어볼게. 공인중과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00평, 100제곱미터형의 아파트에 대해 단가를 설명했대. 1984년에 승인됐는데 그 안에가 화장실이 하나 적대. 그럼 외부적이야, 내부적이야? 그 안에 기능적 감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균형의 원칙을 따져보는 거죠. 알겠나요? 네.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넘겨볼게요. 8번도 몇 번이 정답일까요? 어머, 깜짝아. 3번 찾았어요? 네. 그럼 이건 좀 어려운 게, 자, 균형의 원칙은 적합이 있어요, 적합? 네. 적합은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적합은 외부적인 관계의 적합이라고 하셨어요. 저.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균형은요. 두 번째 구성요소는 맞아요. 대답해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분석이니까 채용을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적합이라는 게 어떤 관계에 대한 적합입니까? 외부적 관계의 적합이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합은 내부적인 관계가 아니죠. 적합은 외부적인 관계의 적합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이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8번, 9번처럼 균형과 적합이 두 개 나올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틀렸을까요? 2번하고 3번 중에서. 자, 갈게요. 그럼 이거 알아요? 이거? 저 보세요. 자, 일로 와봐요. 적합 나오면 무슨 적 감가? 균형 나오면 기능적 감가죠. 균형 나왔죠? 그 무슨 적 아까 나와야 돼요? 기능적 아까 나와야 되죠. 기능적 아까. 아우 가자.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응? 잘해 이거. 그럼 균형은 동질적 아까 아니다? 기능적 아까지. 기능적 아까. 그 기능적인 감가 갖고 이제 균형의 원칙을 보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죠? 너도 힘든 거 알아. 그냥 그렇게 가라고. 아시겠죠, 그지? 근데 책이 똑같아 나랑?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돌려서 10번 있어? 10번? 네. 그럼 10번도 균형적합 지금 답이야. 네. 1번이야. 너무 깜짝아. 잘하네 이제. 근데 나봐. 그냥이야. 예외도 있긴 해. 너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일단 균형과 적합을 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박스 보시면 복도 청정 높이 가대계량 전원주택의 냉난방비 문제가 잘못된 거는 균형이잖아요. 내부적인 구성료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 판매시설의 입점 부지 선택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봤죠? 그건 외부잖아요, 지역 분석이. 야, 지역 분석이 적합이잖아. 외부잖아, 외부. 하는 게 없어, 진짜. 맞아요? 근데 표준적 이용이라는 건 지역 분석을 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균형과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뭐 나머지 거에 대한 원칙은 잘 추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해요. 제가 요약집 때도 하고 어차피 문제집이 하니까 그때 가서 하지 지금은 이거 적합과 균형을 위주로 좀 가져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원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 때 제가 객관식 문제를 알아드릴 거거든요. 해드리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적합과 균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고대로 돼 있어요.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가 263페이지, 264페이지 가시면 그냥 괜찮아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13번 있죠. 다음 중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죠. 자, 갑니다. 1번 정답이죠. 지역분석 위주 쳐보세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있다고 해드리겠고, 대상부동산이 구체적 가격이에요. 자, 보세요.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입니까? 그 대상 지역입니까?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구체적 가격 보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4번 틀린 거. 3번 지역분석 개별분석 있죠? 그걸 바꿔보세요. 그러면 개별분석에서는 어느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로, 지역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14번에 3번 바뀌었나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갈게. 어느 분석에서는, 어느 분석에서 지역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로 채용을 판정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이 15번 갑니다. 자, 15번에 4번 가시게 되면은,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합니까? 지역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가요? 작년에 16번 또 나왔습니다. 16번 넘기십시오. 넘기시면은 16번에 다음 중 틀린 거 2번. 지역분석은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에요? 개별이 미시적이죠. 그럼 지역은 거시적 광역적이고 개별분석은 미시적 국지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역이라는 것은 거시라는 건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거시적, 거시적이고. 자, 얘는 거시적이야, 미시적이야. 그 안쪽을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숲을 본다면 얘는 안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역이 광역적이고 얘가 국지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안 먹힐 수 있는데, 거시적이 지역 분석이죠. 미시적이 개별 분석이죠. 한 번 더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따보세요. 거지. 거지는 그냥 미개. 미개하죠, 미개. 애드립이야. 애드립. 자, 그러면 따보세요. 거지. 그럼 거지적은 지역분석 관련되고, 미개. 미시적은 개별분석이다. 야, 불쌍하다. 불쌍해, 내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애드립이야. 각본에 없었어.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 보고 부분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게 다 무슨 분석하고 무슨 뭐, 지역 분석하고 개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걸 내도 틀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좋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오전반도 선생님도 있고 저도 이제 하는데, 원가 비교 수입 방식 강의하잖아요. 머리 뒤터져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건 그냥 가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해. 그 수업 시간에. 제 말이 틀려? 무슨 원가법에 뭐 제조사 원가다 뭐 계속적으로 하는데, 들은 뭐해. 뭐 다 까먹는데. 그냥 내가 나중에 할 거니까. 나는 이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60점만 넘으면 되잖아. 내 말 맞지? 뭐 평균 99점을 받기 원해? 미쳤어? 내가 딱 그거 자동차 시험에 가시면은 99점 받으면 박수 맞아요. 박수. 받았거든요. 그 순간이야. 그럼도 99점 맞았다고 해서 그냥이야 박수 받아? 박수 안 받아. 그냥 끝나. 중개업 하면 되는 거야. 그럼 60점 넘어서 하는 애가 60점 넘으면 더 잘해. 그러니까 마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틀려? 그러면 다 개론만 하니 여섯 과목을 다 하니. 그러니까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해. 어차피 못 알아듣고 수업 시간에 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은 지금 마지막 시간에 내가 알차게 가져갈 걸 가져가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짜 때는 다 해줬어. 그냥 막 다 해주고 막 쳐다보지 못했어. 아니, 안녕하세요.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딱 봐서 여섯 문제 정도에서 한 네 문제 정도 건질 수 있는 거를 딱 잡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잡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요약직 갖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미치겠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다. 야, 외우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 읽어. 외부 나오면 따라해. 씨. 내부 나오면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글씨를 바꿔내요. 오케이? 그다음에 환경 나오면 구성요소.
균형이라는 거죠. 이제 알아들었어? 어, 글씨를 갖고 보란 말이야.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각 나오면? 기능적? 균형. 지역 분석? 적합. 이거 지읒 들어갔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균형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내부적인 개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건 주택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얘기야. 이거나 주기장창해. 아시겠죠? 그죠? 어. 이게 깔려야 그 다음서부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상한 거 배우면 뭐 할 거야.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가져가세요. 이해 갔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그냥 가져갈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해도 문자책 걸려요.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 가셨어요? 어.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죠. 어. 자, 이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로는 선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어, 그래서 페이지는 교재로 가시면은 박스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선방식 7방법이라는 박스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없네. 미치겠네. 씨. 안 해놨네. 자, 그럼 제가 그냥 필기를 할게요. 자, 갑니다. 3방식. 7방법. 자, 갈게요. 이게 이제 3방식 7방법이 가로쳐서 나오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가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그거랑 좀 유사한 게 어디 있냐면은 510페이지로 피시면 돼요. 510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 방식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서 제가 가로치기 나오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죠. 자, 다음에 선방식.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삼면성은 세 가지 면으로 보자는 거죠.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성이에요. 그죠? 공급가격이니까 비용성을 가지고 따지고요. 자, 이게 선방식에서 원가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다?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장에서 이게 얼마가 거래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럼 시장성을 갖고 따지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시장성을 따지는 게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비교 방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게 수익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3방식이 얘네들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그럼 원가는 그냥이요. 비용이 들어가요. 시장에서 비교할 수 있죠. 수익은 수익을 갖고 따지겠죠. 그래서 7방법이라는 이제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원래는 6방법이었어요. 6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시험 문제. 그 6방법이라는 것은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산정해요? 둘 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하고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자, 임대료를 임료라고 하고 임대료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따 풀 때 글자 수를 맞춰줬어요. 얘가 세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원가법. 원가액. 그럼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적산법은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죠. 그런가요? 그럼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되게 쉬워요. 임대 나왔으니까 임대료죠. 이건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 방식이어서 수익을,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환원법이 가격이에요. 수익분석법이 임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눈높이로 간다면 자 볼게요. 자, 원가니까 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비교니까 뭐가 들어가요. 비교가 들어가죠. 비교.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냥이야 글자 수를 맞춰줬어. 어, 여기 가로쳐서 나올 수 있지? 네. 몇 글자가 나와야 돼? 어, 여기 수익분석법 나오면 돼? 적사법 나오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아시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아, 가만 있어봐. 이게, 넘겨봐. 이게 나왔거든, 시험에. 나와가지고 넘겨보세요. 이게 바로 270페이지 가보세요. 270페이지 가시면. 자, 270페이지 가시면은. 그 5번 문제 하나 있나요? 요게 6방법 할 때 나왔었던 문제였어요. 맞춰보세요.
야, 밤새겠다. 씨. 3번이 정답이지. 가가 비용성이잖아. 가자. 나니까 비교 들어가야 되지. 일곱 글자 맞춰야 되지.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단은 다섯 글자 맞춰야 되고 수익 들어가지. 그 수익 분석법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넘기시면은, 우리가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을 보시면서, 따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하나가 더 추가돼요. 토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합니다. 그럼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얘도 일곱 글자예요. 비교 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아까랑 문제가 다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갔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고, 그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쉬세요. 좀 쉬세요.